싱가포르에 위치한 국립연구소인데 데이터 스토리지, 쉽게 말하면은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아주 아주 큰 겁니다. 그냥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아니고 집체만한 이 건물만한 크기의 이 용량을 가진 그런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를 연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에 관한 하는 뭐전 세계 넘버원, 넘버투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연구소인데 작년 아니죠 올해 올 2월 달에 우리 학부장님 장건희 교수님, 장건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기 다녀왔어요. 이것 때문에 다녀오고 그래서 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파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인턴 학생 파견을 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동훈 교수님도 한 2개월 정도 그 연구소에서 그 학교에서 교환 교수를 했었었는데 싱가포르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난양공대,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두 군데가 있는데 그냥 이 국립연구소는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국립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일단 방학 때 당장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딱두달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학생을 파견을 하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없을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연구소에서 학생 1인당 싱가포르 달러 3,000불이면은 나 정확하게 환율을 까먹 싱가포르 달러 까먹었는데 거의 미국 달러하고 비슷해요. 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200만 원 줍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는 200만 원은 대부분 뭐 비행기 값으로 쓰면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달러 3,000불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두달 동안 있으면서 1,000달러 쓰기 힘들 거예요. 그죠? 물론 거기서 제어도 줍니다. 집도 따로 제공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 사는 집도 따로 제공을 해줄 거고 거기 숙소가 식사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식사야 뭐 여러분들 해 먹으면 될 거니까 아니면 뭐저사 먹으면 될 거니까 이 돈으로 하여튼 그 숙식 제공 그 다음에 경비 다 제공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남을 거예요. 두달 동안 있으면서도 그래서 충분히 이 경비는 지원을 한다. 그다음 운영 방식은 물론 여기 가서 이제 이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은 전공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올해부터 올 2학기부터 아니면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 운영을 할 텐데 4주 동안 160시간 이상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 연구소나 학교 외부에 있는 회사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학생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14년 1학기 때이 학점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학 동안 두달 동안 여기 와서 갔다 오면은 전공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 학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아마 3학점이 될지 2학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알아보시고 그다음 4학년 올라가면은 1학기 때 졸업 설계하죠. 졸업 논문 쓰죠. 그 논문 주제와도 아니면 그 논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두달 동안 고생한다? 어쩌면은 졸업 논문을 여러분들은 따로 안 써도 될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건 아직 정해진 관로 안에 드는 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요거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베네핏이 있을 것이고 선정 기준은 학부 3학년생으로서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겠죠.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점 3.0, 3.5 이상 그 유지를 하고 있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 커트라인 없습니다. 미니멈 없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 아니면은 또뭐 있지? 탭스 있죠. 탭스 같은 것들 그런 요 공인 영어 성적 우리 학교에서 치르는 공인 영어 성적도 아마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보유자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교 대학원 기획공학과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솔직하게 대학원 기계공학과 이게 왜냐하면은 대학원 기계공학과에서 마련해서 학부생들한테 오픈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학원 기계공학과에 진학 예정자에 한해서 선발합니다. 4명을 선발하는데 그중에 2명을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 그중에 2명을 학부장님이 선발할 거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제가 직접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부장님 추천 2명,
제 추천 두 명으로 해서 네 명이 팀으로 함께 가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활동을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어차피 학부생들 3학년 수준에서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 그쪽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가이드 하는 대로 리드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질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질지는 나도 몰라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달에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은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많아서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저한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는 어디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쓰는 대로 써갖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DSI가 뭐냐? 간단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에이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뭐 미래창조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창조부 같은 그런 싱가포르의 그 정부 부처가 지원해주는 연구소고,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리서치 등을 수행하는 아주아주 아주 초대형 이 프로그램이 에이스타입니다. 이 에이스타의 일원으로서 데이터 스토리지 인스티튜트 DSI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리서치를 지원하는 그런 카운슬도 존재하고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도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창업 관련돼서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것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아주 아주 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에이스타고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될 수 있는 그 DSI는 여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리서치 카운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크게 나누면 일렉트로닉스 뭐 그다음에 인포메틱스 미디어 아니면은 케미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립연구소인데 데이터 스토리지 쉽게 말하면은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아주 아주 큰 겁니다. 그냥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아니고 집체만한 이 건물만한 크기의 이 용량을 가진 그런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를 연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에 관한 하는 뭐전 세계 넘버원, 넘버투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연구소인데 작년 아니죠 올해 올 2월 달에 우리 학부장님 장건희 교수님 장건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기 다녀왔어요. 이것 때문에 다녀오고 그래서 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파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인턴 학생 파견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동훈 교수님도 한 2개월 정도 그 연구소에서 그 학교에서 교환 교수를 했었었는데 싱가포르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난양공대,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두 군데가 있는데 그냥 이 국립연구소는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국립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일단 방학 때 당장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딱두달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학생을 파견을 하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없을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연구소에서 학생 1인당 싱가포르 달러 3,000불이면은 나 정확하게 환율을 싱가포르 달러 까먹었는데 거의 미국 달러하고 비슷해요. 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200만 원 줍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는 200만 원은 대부분 뭐 비행기 값으로 쓰면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달러 3,000불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두달 동안 있으면서 1,000달러 쓰기 힘들 거예요. 그죠? 물론 거기서 제호도 줍니다. 집도 따로 제공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 사는 집도 따로 제공을 해줄 거고
거기 숙소가 식사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식사야 뭐 여러분들 해 먹으면 될 거니까 아니면 뭐 저기 사 먹으면 될 거니까 이 돈으로 하여튼 숙식 제공 그다음에 경비 다 제공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남을 거예요. 두달 동안 있으면서도 그리고 충분히 이 경비는 지원을 한다. 그다음 운영 방식은 물론 여기 가서 이제 이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은 전공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올해부터 올 2학기부터 아니면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 운영을 할 텐데 4주 동안 160시간 이상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 연구소나 학교 외부에 있는 회사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학생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14년 1학기 때이 학점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학 동안 두달 동안 여기 와서 갔다 오면은 전공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 학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아마 3학점이 될지 2학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알아보시고 그다음 4학년 올라가면은 1학기 때 졸업 설계하죠. 졸업 논문 쓰죠. 그 논문 주제와도 아니면 그 논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두달 동안 고생한다? 어쩌면은 졸업 논문을 여러분들은 따로 안 써도 될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건 아직 정해진, 관로 안에 드는 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요거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베네핏이 있을 것이고 선정 기준은 학부 3학년생으로서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겠죠.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점 3.0, 3.5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 커트라인 없습니다. 미니멈 없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 아니면은 또뭐 있지? 탭스 있죠. 탭스 같은 것들 그런 공인 영어 성적 우리 학교에서 치르는 공인 영어 성적도 아마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보유자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교 대학원 기획공학과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솔직하게 대학원 기획공학과 이게 왜냐하면은 대학원 기계공학과에서 마련해서 학부생들한테 오픈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학원 기계공학과에 진학 예정자에 한해서 선발합니다. 4명을 선발하는데 그중에 2명을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 그중에 2명을 학부장님이 선발할 거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제가 직접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부장님 추천 2명, 제 추천 2명으로 해서 4명이 팀으로 함께 가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활동을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어차피 학부생들 3학년 수준에서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 그쪽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가이드하는 대로 리드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질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질지는 나도 몰라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달에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은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많아서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제한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는 어디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쓰는 대로 써갖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DSI가 뭐냐? 간단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에이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뭐 미래 창조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 창조부 같은 그런 싱가포르의 정부 부처가 지원해주는 연구소고,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리서치 등을 수행하는 아주 초대형 이 프로그램이 에이스타입니다. 이 에이스타의 일원으로서 데이터 스토리지 인스티튜트 DSI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리서치를 지원하는 그런 카운슬들도 존재하고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도 따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뭐
창업 관련돼서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것,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아주 아주 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에이스타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될 수 있는 그 DSI는 여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리서치 카운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크게 나누면 일렉트로닉스, 뭐 그다음에 인포메틱스, 미디어 아니면은 케미스트리 아니면 엔지니어링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엔지니어링 분야에 보게 되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다 기계공학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전부 다뭐 IT 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거는 설계를 하고 디벨롭 하는 거는 기계공학자들이 반드시 결합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에이스타 아래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요번에는 해당 사항 없고 이 데이터 스토리지 인스티튜트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큰 연구소예요. 가보면은 싱가포르이 뭐 땅덩어리는 얼마나 많아지? 서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국가 전체가 서울보다 작은데 거기 인프라스트럭처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뭐 워낙 유명한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이 퍼실리티예요.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퍼실리티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인스티튜트는 요 건물은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퍼실리티들을 다 공유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도 있고 뭐 운동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DSI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DSI 같은 경우 약 1992년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진짜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92년도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컴퓨터 그죠? 잡스가 처음에 애플 만들어갖고 뭐한 2단계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된 거 진행했었을 때 그때가 아마 92년도 같았으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용량이 16메가바이트 정도 됐을 거예요. 단위가 메가바이트예요. 16메가바이트고 뭐 메모리 같은 램 같은 경우는 64킬로바이트 정도. 1메가도 아니 그렇죠. 64킬로바이트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쭉 가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뿐만이 아니고 SSD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퍼스널 컴퓨터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기업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아주 아주 큰 기관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보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장치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대로 쓰는 기관에 가보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예요. 그 안에서 뭐 냉난방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보안도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거기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안에 온갖 모터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모터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유치학적인 현상도 생기죠. 그래서 소음도 생깁니다. 진동도 생기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연구하는 곳이 DSI예요. 그래서 2009년 기준으로 이 연구소를 보게 되면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186명, 그다음에 아니지 리서치 스태프라고 하면은 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 186명, 그다음에 리서치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박사급 이상이 72명, 뭐그 정도 있고 여기 보면은 학사 졸업한 사람들 26%, 석사 졸업한 사람들 33%, 박사가 41%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석사 졸업, 박사 졸업, 학부 졸업. 그런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토리지 인스티튜트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바로 연결이 될 거니까 좀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각자 한번 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메일을 하세요. 지원서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주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싱가포르 같으면 1월 달에 가게 되면 거기는 한여름이죠. 그죠? 적도 근처니까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하고는 시차는 1시간밖에 안날 거예요. 1시간이가 2시간밖에 안 나요. 그래서 뭐 국내에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도 뭐 전화 통화하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서울보다 훨씬 좁은 지역에 아주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가장 많이 서구화된 나라라서 거기 가면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나라의 음식들도 다 있고, 아시아권, 뭐 유럽권, 뭐 지중해권, 그다음에 저기 미국권의 문화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부에서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첫 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갖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치학과 1에서 배웠던 거는 일단은 유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전단열이 가해지면 끊임없이 변형하는 물질이 유체입니다. 4장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장에서는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다르게 모멘텀 보존 법칙은 벡터량에 대한 거예요. 질량과 에너지는 스케일러 양. 6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프랙티컬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장에서 배웠던 유치학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거, 파이프 시스템을 설계할 때 파이프 시스템 내에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나한테 어떤 파이프 시스템을 설계하라고 주어졌을 때 도대체 관 직경은 얼마로 해야 되고 관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프레셔 손실이 얼마가 있으니까 펌프는 얼마짜리 용량을 써야 되고, 그죠? 밸브나 이런 것들이, 밸브나 엘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때마다 얼마만큼의 로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7장은 시밀리투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상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차원수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잘 정립을 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실험 안 해도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치학과에서 말하는 상사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